차게 맞는 거 대신에 부드럽게 공에 접촉, 왜냐하면 공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을 차게 되면 발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패딩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패딩 처리를 해서 공을 차지 않고, 만약에 공을 한 1년 동안 안 차다가 운동장에 나가서 바람이 땡땡한 공을 발로 찬다 그러면 발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그 자체로 멍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상태를 가지고 매일 내가 공을 찬다, 그런 거 어떻게 되죠? 통증에 민감해지죠. 예를 들면 주먹으로 나무를 치면 일반인들이 주먹이 아프죠. 뼈가 아프고 상하고. 그러나 그거를 매일 단련을 하게 되면 여기 통증이 둔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딱 맞게 쳤을 경우에 발에 충격을 해서 여기 그 발톱이 멍이 들어요. 멍이 드는데 그 멍이 듦과 동시에 우리는 그 멍이 나아가는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가락과 발가락 뼈도 다 단련이 돼요.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은 초기에 있는 초기 충격에 의해서 전달되는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회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요, 분명히. 근데 그 과정을 겪느냐 못 겪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보다 발에 심한 충격이 갔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근데 축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딱 맞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맞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으면 돼요. 근데 왜 그게 되느냐, 사람의 감각이라는 건 그게 발이든지 손이든지 어떤 거든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적정한, 그러니까 편안함 정도에 대한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신발을 260을 계속 신던 사람이, 구두도 260을 신던 사람은 축구도 260을 신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되게 그렇거든요. 본인이 적당하게 편하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길이를 희생시키려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길이를 희생시켰을 경우에 너무 딱 맞아서 주는 초기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3-4일만 운동을 해도 그 통증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추가적인 멍이 발생하진 않아요. 한번 멍이 발생하고 나면. 그러나 그거를 못 참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맞는 사이즈를, 문디아는 245를 무조건 신고 네오는 60을 신어야 되고 엑스플라이는 55를 신는다, 늘. 그거는 제가 쭉 지금까지 축구를 하면서 신어왔던 신발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그 통계적 경험. 이 제품인 경우에, 아니면 이 제품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이게 245도 245 상관없이 신었을 때 발에 딱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하에서 축구화를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선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개인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떤 신발의 사이즈를 신어왔느냐. 근데 그 사이즈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사이즈,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사이즈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신었을 때 적당하다고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사이즈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250으로 신는다, 260으로 신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브랜드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이걸 255 신어서 딱 맞았는데, 아디다스 이것도 255 딱 맞으니까 쿠파 문디알 255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한국에 해외로 주문했어. 그럼 한국에 왔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255가 그걸 못 신잖아요. 그 내가 뭐든 오류를 보냈냐, 내가 255라는 게 나는 정사이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나에게 정사이즈가 255로 할 거라는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것 때문에 사이즈가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축구화는 어떻게 돼도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저 5mm 다운하십시오, 뭐 리뷰어들도 그런 게 많죠. 어떤 제품이 5mm 다운하십시오, 5mm 업해라, 추천한다,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퓨처지가 제 리뷰에서는 10mm까지 차이 난다고 이래서 다른 리뷰어들은 5mm밖에 차이 안 나는지, 그래서 5mm 다운을 해라, 5mm 업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자체는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 얘기들은. 그러나 그거는 그 개인의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에 관련해서는 제가 신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사이즈를 신는 분이 문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이즈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보통 255 정도, 255에서 260을 왔다 갔다 축구화 사이즈를 그러니까 같은 제품에 이 제품에 255를 제가 신는데 그 제품과 동일한 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신고 있는 255를 신는 사람이 네오를 신을 때 얼마를 가야 되냐 그러면 요거는 255를 신지만 제가 네오는 260을 신으니까 260 쪽을 제가 신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이즈에 관련된 거는. 그니까 지금은 이게 사이즈가 제가 다음에 사이즈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 기회가 한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발의 사이즈가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선은 이게 그 예를 들면 영국 사이즈 같은 경우 UK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국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20년대 에드워드 2세 때 대강 라스트가 형성이 됐고 했는데 초기 신발을 만드는 라스트 아디다스가 왜 이게 245가 내 발에 맞냐 그러면 아디다스가 그 전에 만들어 과거에 만들었던 신발 라스트를 그대로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인 게 245가 저한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스트를 초기에는 1300년대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의 발보다 기본적으로 13에서 17mm 이상 크게 라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발의 간격의 차이는 지금은 5mm 단위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서 8.46mm 간격으로 그게 3분의 1인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인치 간격으로 쭉 신발을 UK에서 만들다가 1880년대 와서 비로소 그때서 지금 현재 말하는 우리 5mm 실제로는 5mm가 아니라 4.23mm 차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5mm 단위는 소위 말해서 몬도 포인트, 파라 포인트라고 하는 파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신발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어떤 기준 개념들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UK 사이즈의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이즈가 미국과 US와는 또 왜 차이 나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면 UK 사이즈와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사이즈에서는 사이즈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하는 기본 단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은 기본 단위를 예를 들면 7과 3분의 2인치다. 그게 185mm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성인 사이즈나 애기들 사이즈, 여성 사이즈를 7과 3분의 2인치를 기준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단위를 영국에서는 그걸 0으로 잡았고 미국에서는 0.5로 잡았기 때문에 5mm씩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UK 사이즈와 US 사이즈가 5m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단위로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 사이즈를 차이를 나르게 하는데 그럼 일본 미조에서는 왜 이게 260이냐 일본도 자기들만의 라스트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일본 예를 들면 미조 같은 경우는 1905년 정도에 만들어지는 회사인가요 이게? 그럼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몬도 포인트 파리 포인트 같은 게 없이 자기들이 구성하고 있는 센티미터 단위에서의 그 라스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발을 만들고 라스트를 변경을 해가면서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디다스의 초기 라스트가 후대로 오면서 시간이 이게 1979년이니까 그 이후에 제품을 만들 때는 사이즈 조정이 되거나 신제품이 나올 때 라스트가 조정이 되는데 이 245를 신던 제가 프레데터에 와서는 250을 신게 됩니다. 이미 라스트가 약간 바뀐 거죠. 예, 그때 와서는 이미 예, 그런 식으로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이즈와 관련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어떤 그 시점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신을 때 제가 퓨처지에 255 기준으로 울트라는 딱 맞는데 퓨처는 10mm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나는 이게 10mm 남는다고 리뷰하고 하니까 사이즈를 한 단계는 무조건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이즈를 낮추어서 가더라도 그 신발의 발볼의 그 밴드의 텐션이라든지 아니면 길이상으로 내가 체감할 정도로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직접 그 실착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락다운을 시킨다고 해서 사이즈를 내리면 밴드가 더 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아지니까 신발 자체가 그러면 밴드 탄성 길이는 줄였지만 밴드 타이트가 엄청 강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퓨처제트의 255 사이즈 착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255이 만약에 밴드 타이트 정도가 어느 정도 견딜만하고 그 다음에 길이상에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250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내가 10mm 남는다고 느끼는지 5mm 남는다고 느끼는지, 그 다음에 10mm로 내렸을 때 밴드 타이트가 너무 작아지면 결국에는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밴드에 있는 발볼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볼과 길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재서 뭐 발 폭이 얼마고 발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변을 주는 사람이 그걸 문의한 사람과 발 모양과 완벽하게 일치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전혀 그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지금까지 신어왔던 사이즈의 감이 그 문의를 한 사람과 답변을 한 사람 사이에는 전혀 다른 문화적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즈를 내가 5mm 맞게 가는 게 업이 맞냐 아니면 다운이 맞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리뷰어에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원래 내가 250으로 신는데 255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보통 아 내가 원래 신던 대로 가면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원래 신던 사이즈에서 길이가 남는다라든지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리뷰어들의 리뷰가 있으면 업을 할 것인지 다운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리뷰어들이 5mm 업을 하세요 아니면 10mm 다운을 하세요 하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사이즈가 예를 들면 발볼과 그 대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결국 이 밴드가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 제품들, 그다음 니트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이제 그 타이트한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 거의 밴드 타입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제 핏이기 때문에 개인의 핏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보다 이 밴드 내부의 공간보다 발이 작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나 신발들을 락다운 시키기 위해서 대개 신발을 그것보다 신었을 때 여기가 늘어나서 발이 밀착을 시키도록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개인의 발의 크기 모양에 따라서 이 밴드가 압박을 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밴드 압박에 대한 적응을 내가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길이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선택을, 그래서 사이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는 신어보고 구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용이 들더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물건을 받아서 신어보더라도 급한 마음에 신고 싶은 마음에 신고 나가서 실제로 막상 신어보면 5mm 크다. 아, 사이즈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뭐 축구화가 한 킬로가 있는 거 아니면 시간이 들고 약간의 비용, 그러니까 택배가 비기 같은 것들이 들더라도 반드시 주문을 해서 받아서 확실하게 밀착감, 양말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신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앞쪽을 누르거나 해서 이게 충분히 내가 원래 원하던 정도의 핏이 나오는지 안 나오느냐 이런 거를 면밀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축구화를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정사이즈 개념에 대한 걸 제가 리뷰를 올렸지만 단순 정사이즈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5mm 업이다 5mm 다운이다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발을 딱 맞게 신어야 되느냐 5mm 크게 신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각 개인들이 지금까지 착화했던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모델들이 지금 계속 1, 2년마다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신지 않는 이상 어떤 축구화를 계속해서 신으면 그 축구화에 대해서만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지만, 모델이 달라지면서 라스트 구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라스트에서 발에 밴딩하고 랩핑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고 랩핑과 밴딩의 소재에 텐션들이 다 달라지는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길이상으로만 맞추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길이를 맞춰서 만약에 그 밴드가 너무 타이트하면 못 신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안 신으면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길이를 업해서 신는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 고려하셔야 되는 게 어떤 축구화든지 현대 축구화에서 가장 기본 컨셉은 뭐냐, 지금은 락다운이라 이거죠. 락다운이라는 거는 결국 축구화와 발 사이에 이격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과의 길이상도 딱 맞아야 되고 어퍼가 발에 완벽하게 밀착되도록, 그게 브랜드 제조사들이 하는 건데 그 제조사들이 그렇게 신으라고 만든 제품에 5mm, 10mm 크게 신는다. 그것도 논센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락다운을 시키는 이유는 그만큼 공과 발이 일체감이 있을 때 터치감이 증가되는 거니까, 그 터치감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10mm, 20mm 커졌을 때는 발끝을 예를 들면 이용하는 스프린트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m 스프린트에서 10m 스프린트의 기록이 1초 7과 1초 8인 경우에 58cm의 차이가 나요.
거리상으로. 근데 그때 만약에 신발이 충분히 스프린트에 첫 발차고 나갈 때 발가락 끝에 힘이 정확히 지면 전달이 안 된다. 신발이 커서. 그러면 58cm 10m 안에서의 그 거리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축구화 선택을 하실 때 사이즈는 조금 더 신어보시고 정확하게 각자 부가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현대 축구화의 흐름이 락다운이고, 락다운은 기본적으로 발이 신발 안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거,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그러한 현대 축구화의 락다운의 컨셉을 정확하게 내 발로 체감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길이에 맞추는 것이 좋으나, 길이에 맞춰서 신을 때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즐기시는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즈를 우리가 그 딱 맞게 신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한 기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나눠봤고요, 얘기를. 그 다음에 사이즈가 현재 이 사이즈들이 어떻게 과연 정해져 왔던가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